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럼 기획전을 맡게 된 쇼호스트 김상민이고요. 요즘 들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기초 화장품 중 하나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세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피터앤랩스 제품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가격적인 혜택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희가 30분밖에 방송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음에 드시면 얼른 쟁여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함께 댓글로 소통하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또이 괜찮은 상품 가져가셨으면 하는 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초 화장품 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라인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가장 많이 추가하시는 게이 세럼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세럼 하면요, 사계절 내내 세럼을 다 바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럼 자체가 사실은 여름에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고 뭔가 무겁게 바르시는 거를 많이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는 이 뭐랄까 화장품 기초 화장품 라인을 좀 줄이실 텐데 이 줄이시는 것 중에 세럼도 포함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씻고 딱 나오셔서 간단하게 바르시는 걸 선호했다면 이제 우리 가을 겨울이 되자마자 확실히 건조해지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도요, 이 건조함을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저는 좀이 기관지가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도 조금 아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탁하죠? 맞아요. 제가 요즘 좀 건조해서 목이 좀 건조함을 되게 많이 느끼는 계절이 왔다. 이제 목 관리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목 관리와 더불어서 확실히 이렇게 건조한 계절이 오면요. 피부 관리도 좀 하셔야 되는 거, 피부 관리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을, 겨울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추가하시는, 가장 많이 새롭게 내가 바르고 있던 기초 화장품 라인에서 추가하기 가장 편한 게이 세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세럼을 보통은 이렇게 스킨 단계, 로션 단계 사이에서 건조함이나 아니면 내가 좀 피부에 기대하는 걸좀 채우기 위해서, 내 피부에 부족한 걸좀 채우기 위해서 세럼 단계를 추가하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을, 겨울에 세럼을 조금 추가하실 때, 혹은 9월에 사셨던 세럼 뭔가 다 쓰셔가지고 이제 또 다른 세럼을 찾고 계실 때 제가 좀 괜찮은 세럼 하나 가져가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저희는 피터앤랩스 잡티 세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이름에 맞게 이름 자체가 잡티 세럼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왜 바르는지는 아시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피부 톤이 뭔가 이 여름에 자외선으로 자극받아서 뭔가 티가 났다면 그런 티를 가을, 겨울에 여러분들이 야외 활동하실 때좀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여러분들이 뭔가 받았던 그 강한 자외선에 자극됐던 내 피부를 좀 가을, 겨울에 좀 건조함과 더불어서 좀 진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잡티 세럼 가지고 나왔고요. 피터앤랩스 제품입니다. 제가 피터앤랩스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피터앤랩스는 그런 거예요. 피터앤랩스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과유불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유불급 어떤 뜻이에요? 네, 넘치는 게 모자라면 못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가 좀 그래요. 저희가 세럼 하면요. 여러분들 추가하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바르시고 계시던 화장품들의 성분에 저희가 세럼 성분을 추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르시는 화장품 라인이 같은 회사 제품이어서 뭔가 이 성분에 대해서도 바르는 성분의 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다면 괜찮을 텐데 우리 사실 모든 화장품 라인은 같은 회사 제품을 쓰진 않잖아요. 뭐 로션은 에멀전은 어딨게 유명하더라, 크림은 또 어딨게 좋다더라, 아니면 크림은 이 제품이 나한테 맞았는데 이 회사에 나오는 스킨은 나랑 좀안 맞아서 다른 회사 거, 이렇게 다른 회사 제품들을 쭉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기존 화장품들 중에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체크하시나요? 저는 안 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좋다 하면 샀어요. 근데 이런 성분들이 물론 좋은 성분들이겠지만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피부에 왔을 때,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이 뭔가 내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요. 그 이외에 바르면 내 피부에 남아서 뭔가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갈수 있거든요. 근데 피터앤랩스 제품은요. 피터앤랩스는요. 이런 여러분들이 바르시는 피부의 성분의 양까지 고려해서 제품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 피터앤랩스 제품은요. 전 성분이 13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피터앤랩스의 잡티 세럼에는요. 13가지 성분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세럼하면 추가하시기에 좋은 화장품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제품을, 다른 성분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느낌만 딱 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만 저희가 충족시켜 드릴 거예요. 다른 거는요, 오버하지 않을게요. 다른 거는 더 욕심부리지 않을 겁니다. 딱 13가지 성분으로만 채웠고요. 13가지 성분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성분을 말씀드리려면, 나이아신아마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비타민의 일종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외선으로 괴롭힘 받았다면,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뭔가 자극을 받아서 뭔가가 났다면, 비타민 세럼이나 비타민을 발라야 좋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상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바르시는 비타민 계열이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5%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5%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이게 바로 피터앤랩스의 가치거든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5%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5% 하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저도 느껴봤을 때 5%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 하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우리 피부에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비율은 2%에서 5%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이외의 나이아신아마이드는요, 그냥 피부에 남을 뿐. 여러분들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요, 그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딱 5%만 이게 피터앤랩스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고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이유예요. 원료를요, 너무 효율적으로 쓰고요. 원료를요, 여러분들 피부에 딱 맞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 정도로만 딱 담는 거예요. 우리 친구를 만날 때도요, 뭔가 과한 친구보다는 굉장히 담백하고, 딱그 자리에서 일 잘하는, 뭔가 부하지간을 뽑을 때도, 같은 동료를 만들 때도, 딱그 자리에서 담백하게 일 잘하는 동료가 되게 신뢰감 가지 않아요? 뭔가 투머치하고 아부하고 이런 동료보다는요, 딱그 자리에서 자기 할 만하는 딱 그런 동료가 신뢰감이 가는 것처럼, 저희 피터앤랩스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이렇게 만듭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도요, 딱 5%만 넣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잡티 세럼에 들어간 전 성분이 13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딱 잡티 세럼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분들 피부에 도움이 될 만큼 성분을 13가지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피터앤랩스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고요. 여러분들이 가을 겨울에 가장 많이 추구하는 화장품 중에 하나가 세럼이실 거예요. 근데 이 세럼도요. 이제는 성분만 보실 게 아니라 성분의 함유량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이 화장품 라인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이 화장품 라인에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체크를 못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세럼만 바르실 거 아니잖아요. 추가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요, 딱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만 잡티 세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시는 만큼만 딱 넣어드렸고요. 거기다가 저희는요,
확실히 요즘 건조한 계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추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추가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은 건조하시니까 뭔가 이 건조함을 좀 달래보려고 추가하시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잡티 세럼을 추가하셨을 때 정말 좋은 점은요, 저희 잡티 세럼은 물론 수분감도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희는요, 피부 장벽 개선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저희 화장품에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저희 잡티 세럼 딱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생적으로 바르실 수 있고요. 딱 이렇게 한 펌프 짜셔서 제가 한번 제 손등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한 느낌에 전성분이 13가지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느낌에 뭔가 흘러내리는 듯한 뭔가 콧물 같은 제형감을 가졌습니다. 흘러내리는 거 살짝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가 지금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과 함께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테놀 성분과 알란토인 성분이 들어가는데 들어보셨죠? 판테놀 성분, 알란토인 성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피부를 챙겨드릴 거냐면, 저희가 사실 요즘 들어서 특히나 이런 계절에 어떤 걸 바르셔야 되냐면, 물론 수분감을 채워주시는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이 수분감을 잡고 있을 수 있을 만한 내 피부에 힘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수분 잃고 수분만 바르지 마시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쳤을 때 소를 잃는 외양간에다 계속 소만 넣지 마시고요. 피부에 외양간을 고치셔야 됩니다. 피부에 장벽을 개선해 주셔야 이 날아가는 수분을 좀 잡아둘 수 있는 건데요. 이 판테놀과 알란토인 성분, 이 원료적인 특성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판테놀과 알란토인 성분은요, 여러분들 딱 바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피부 장벽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부에서 바깥으로 수분을 많이 뺏기셨다면 저희가 조금 지켜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여러분들이 여름에, 특히나 가을에 자외선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 피부에 있던 뭔가 잡티나 여러분들 자극받았던 것들을 좀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멀티적으로 케어를 해드릴 건데, 저는 그리고 이 피터앤랩스 제품이 너무, 세럼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랐을 때한 3, 4번 정도밖에 안 문질렀거든요. 근데 이미 흡수가 쫙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럼은요, 여러분들 세럼은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흡수력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럼 바르는 단계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세안하고 나오셔서 닥토 하시는 분들 닥토 하실 거고요. 토너로 닦으시는 분들 닦으실 거고요. 스킨 바르실 분들은 바르실 거예요. 근데 이 스킨을 바르고 난 다음에 바르시는 단계가 이 세럼인데, 이 세럼 이후에도 로션, 에멀전부터 시작해서 크림, 영양크림, 아이크림까지 여러분들이 바르셔야 되는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럼부터가 내 피부에 남고 뭔가 흡수가 안 되고 영양감이 가득 들어있지만 흡수가 안 된다면 이 위에 뭔가를 바를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우리 막그 위에 흡수되지 않은 세럼 위에 뭔가를 바른다면 밀리고요, 뜨고요, 그런 막 밀려서 반칠반칠한 내 피부에 먼지 같은 거 붙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럼은요, 기본적으로 이 흡수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요, 전성분이 13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3가지 성분이 흡수력이 기가 막히게, 제가 짜자마자 저 톡톡 발라서 문지르는데 한 세네 번밖에 문지르지 않고 멘트 조금만 했을 뿐인데 바로 즉각적인 흡수가 된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흡수되는 성분들이요. 일단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여러분들 지금 가을 자외선도 굉장하죠. 근데 여름에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자외선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피부 자극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알란토인 성분과 판테놀 성분이 지금까지 내가 건조하게 느꼈던 내 피부, 왜 건조하게 느끼냐면 외부로 수분을 계속 빼앗겼던 내 피부, 소를 잃었던 이 외양간 자체를 고쳐드릴 거예요. 피부 장벽 자체를 탄탄하게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수분감을 피부에 머금을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당연히 히알루론산 성분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피부에 수분감까지 채워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관리해드릴 건데, 그래서 저는 피톤랩스가 딱 지금 추가하시기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날씨가 되게 좋아서 저기 이렇게 강원도 쪽에 성인대라고 등산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지는데, 보니까 여름에는요, 자외선이 굉장히 세긴 하지만 너무 덥기 때문에 야외 활동해야지라는 생각이 잘안 들었거든요. 근데 가을이 딱 되니까 단풍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너무 설레고 이러니까 야외 활동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항상 봄, 가을, 자외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봄, 가을의 햇빛은요, 여러분들이 타는지 모르고 타는 거예요. 저 선크림 물론 많이 발랐지만 산에 한번 갔다 왔는데 막 손이나 이런 데가 탄게 느껴지면서 뭐야, 관리해야겠다. 여름, 가을엔 더 관리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에 특히나 이런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간 세럼을 바르셔야 되는데, 특히나 저희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가하시기에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분 자체가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뭐든지 넘치면 안 좋다고,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고, 우리가 영양제를 고를 때도 비타민 좋은 거 아시지만, 비타민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조금 과하게 섭취하면 안 좋다는 일상 정보 차원에서의 정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에 바르시는 것도요, 뭔가 좋은 성분들을 과하게 바르시면요,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 화장품을 샀지만, 뭔가 그런 긍정적인 효과에 긍정적인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많거든요. 성분이 너무 과다하면. 근데 저희 피톤랩스 제품은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제품에 추가하셔서 바르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한 성분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적정량만 죄송합니다. 적정량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금 바르시기 너무 좋은데, 저희 오늘 구매하시면 가격 구성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이렇게 본품에다가 본품 요 용량 30ml거든요. 본품에 요렇게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선물 주시거나 하시기 너무 좋게 지금 25ml 양까지 챙겨드리면서 가격도 너무 착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본품 용량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30ml예요. 근데 이렇게 25ml, 거의 본품과 비슷한 용량의 제품까지 오늘은 하나 더 드립니다. 거의 1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의 30ml 플러스 25ml이기 때문에 55ml가 가는데 이 가격을 만나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가격에 저희 피톤랩스 세럼을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 가격에.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은요, 있는 이유는요, 저희 셀럽 이사칠에서 준비한 세럼 기획전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셀럽 이사칠 굉장히 좋은 제품들과 항상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항상 만나 뵙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저희 셀럽 이사칠 믿고 구매하신다면 진짜 좋은 제품 이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계속 피터헤널스 제품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저는 좋은 상품이라 하면요, 이 만든 사람의 마음이 좀 전해지는 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터헤널스 제품을 볼 때마다 이 만든 사람의 정성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건 오래됐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보셨고요, 판테놀 성분 들어보셨고요, 히알루론산 성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충은 이런 성분들이 뭐 어디에 좋다, 어디에 도움이 된다는 건 머릿속에 넣고 화장품을 고르시는, 굉장히 똑똑하게 화장품을 고르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피부가 건조했을 때, 혹은 진정이 필요했을 때, 뭔가 제품의 성분을 보고 구매하실 정도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이제는 성분의 함유량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이더라도, 너무 많이 내 피부에 올렸을 때는요, 내 피부에 다 흡수되지 못하고, 이 성분의 잔량이 내 피부에 남게 되면요, 내가 기대했던 피부에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이 성분을 발랐을 때, 피부에 뭔가 기대하면서 바르실 거잖아요. 근데 이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분이 너무 과다하면요. 근데 피터힐랩스는요, 성분도 딱 잡티 세럼에 어울리게 13가지 성분만 딱딱딱딱 골라서 넣었습니다. 근데 그 성분의 함유량도요, 딱 여러분들 피부에 도움이 될 만큼,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뭔가 피부에 도움이 될 만큼만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피터힐랩스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피부를 위해서 성분의 함유량까지 고민해서 만드는 화장품이 피터힐랩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자외선 때문에 특히나 여름에 자외선 저희 피부에 굉장히 고생했죠. 우리 피부 여름에 그 따가운 자외선 받느라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가을에 이 좋은 날씨에 밖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야외 활동 즐기시면서 내 피부 저희 피부 가을에 은은한 자외선에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피부 안에 있던 이 멜라닌 세포가 과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멜라닌 세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뭔가 잡티라고 불리는 뭔가 피부 색깔이 변한다거나 우리 피부색이 뭔가 변한다거나 이런 게 멜라닌 색소 때문이거든요. 이 정보, 일상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멜라닌 색소를 조금, 이런 멜라닌 색소를 돌아다니는 걸, 이런 멜라닌 색소가 뭔가 피부 안에서 돌아다니는 걸좀 잡아줄 수 있는 원료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이아신 아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에 외부 자극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르셔야 되는 건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을 바르셔야 되는데 저희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이 5% 들어갔습니다. 쇼호스트님, 5% 하면 좀 적은 양 아니에요? 아, 좀더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식약처에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피부에 발랐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적정량은요, 2%에서 5%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5%만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성분도 성분이지만 성분의 함유량까지 생각해서 상품을 만든 피터힐랩스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딱 바르셨을 때 세럼이니만큼 세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맞아요. 흡수력입니다. 흡수력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성분의 적정 함유량까지 더불어 들어간 피터힐랩스 제품, 저희 세럼에서 가장 중요한 이 흡수력까지 굉장히 좋거든요. 텍스처 보여드리면서 흡수력 보여드리면 텍스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바르자마자 뭔가 워터리하게 흘러내리는, 근데 너무 워터리하지 않고 약간 오일리한 콧물 같은 제형감인데 여기에 저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쫙 발라도요 흡수가 쫙 돼요. 굉장히 흡수가 빠른 세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럼은요 세럼 위에 로션도 바르실 거고, 에멀전 크림, 영양 크림, 아이 크림까지 쫙쫙쫙쫙 올리셔야 될 건데, 세럼 단계에서부터 흡수가 안 되면요, 다음 저희 기초 화장품 밀릴 거고요, 다음 기초 화장품 저희 밀릴 거고, 남을 거고, 어떻게 발라요? 세럼은 뭐니 뭐니 해도 흡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벌써 보송보송하게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절에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성분들만 13가지 성분들로만 꽉꽉 채워드렸고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성분만 딱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절에
추가하시기 너무 좋은 세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게다가 여러분들이, 저희 세럼 오늘 구매하시면, 저희 지금 본품 30ml에다가 25ml, 요렇게, 팩으로 들어온 25ml까지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거의 30ml 플러스 25ml, 거의 원 플러스 원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가격이 이래요. 너무 착하죠. 여러분들 가격까지 너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럼 찾고 계셨다면 혹은 지금 쓰고 있는 세럼이 뭔가 너무 과하거나 내 피부에 뭔가 안 맞거나 거의 다 쓰셨다면 지금 방송 보시는 김에 쟁여두시는 거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 성분 자체가 13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가 어떻게 예민하든지 간에 저희 성분 13가지 너무 진짜 딱 자연유래 성분으로 정말 건강한 성분으로 내 피부에 자극되는 거 하나 없이 투명한 거 보세요. 내 피부에 자극되는 거 하나 없이 담아놨으니까 저는 진짜 아무 화장품이나 못 써요. 제 피부 너무 예민해요 하시는 분들도 저희 세럼 한번 써보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저희 사실 화장품 같은 거 보면 전 성분 쫙 보면요 뭐한 40가지 50가지 넘는 거 많거든요. 그 중에서 내 피부에 안 맞는 성분 한두 개 때문에 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요 13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믿고 선택해 주세요. 저희 확실히 이렇게 전성분이 4, 50가지가 넘는, 3, 40가지가 넘는 화장품보다는 여러분들 피부에 자극이 확실히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딱 자연 유래 성분, 정말 착한 성분만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잡티 세럼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알맞게 넣어놨던 세럼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 건데, 저는 그래요. 저는 피부 관리라 하면은 사실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걸 바를 건지도 봐야 되고요. 어떤 텍스처, 어떤 발림성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얘가 어떤 성분으로 내 피부에 도움이 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발림성과 더불어서 흡수력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도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다 생각해 보셨을 때 저희 피털랩스의 잡티 세럼은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자외선으로 여름에 자외선으로 내 피부가 굉장히 고생하셨다면, 그래서 내 피부의 톤이 뭔가 고민이셨다면, 내가 지금 바르고 있는 화장품의 호수가 좀 바뀔까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근데 저거 요즘 좀 건조해요 하셨던 분들, 저 진짜 많은 화장품 바르는데 저 피부가 좀 예민해서 화장품 선뜻 고르기 힘들어요 하셨던 분들까지,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피터앤랩스 잡티 세럼 가져가셨다면 정말 만족하고, 뭐야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마음으로 쓰실 거라는 거 저는 정말 확신을 들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을 오늘 보여드렸고요. 게다가 오늘은 저희 이렇게 본품 30ml에다가 25ml 이렇게 팩으로 드는 동일 제품입니다. 팩으로 드는 25ml까지 같이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거의 55ml의 잡티 세럼을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격도 할인해 드리는데 사은품도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코스 이사치, 저희 셀럽 이사치에서 준비한 세럼 기획전이니만큼 이런 파격적인 혜택과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이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외선 때문에 이 피부가 고민이시라면, 이렇게 건조한 계절 때문에 피부가 고민이신데 뭔가 추가할 만한 화장품 고민이시라면, 혹은 세럼을 추가했는데 조금 아쉬우셨다면 저희 피터앤랩스로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 30분 짧게 방송을 한 만큼 저희 가격과 혜택은 1시간까지, 방송 종료하고 1시간까지 열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얼른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계속만 늦출 뿐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의 피부를 위해서 성분과 더불어서 성분의 함유량까지 고민하는 브랜드 피터앤랩스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김상민이었고요. 여러분들 건조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면서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